자, 계속해서 보시죠. 자, 이제는 71쪽 3절 용도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용도구역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용도지역만 전국 모든 땅을 구분 지정한 거고 나머지들은 다 필요할 때만 지정하고 필요가 겹치면 서로 중복해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용도구역은 목차는 간단합니다. 용도구역의 종류가 있고요. 용도구역 종류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자연공원구역, 개발지향구역, 시가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네 가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용도구역 지정을 했습니다. 행위제한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중에 그 도시자연공원구역, 개발지향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그러니까 용도구역 자체가 워낙 규제가 센 곳이에요. 그래서 규제가 워낙 센 곳이니까 법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시가와조정구역만 우리나라에 딱 한 곳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 곳밖에 없는데 그 법을 따로 만들기가 뭐해서 국토계획법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쓰여 있는 곳은 다르지만 규제하는 틀은 똑같습니다. 용도구역은 다 개발하지 마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개발 제한을 하는 곳이에요. 개발 제한 구역이 첫 번째였고 그 다음 비슷한 것, 그러니까 성격 다른 것들이 생겨났는데 다 똑같이 개발하지 마라. 개발에는 공적인 목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있고 사적인 목적의 개발도 있는데 용도구역에서는 공적 개발도 하지 말고 사적 개발도 하지 마라. 즉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 하는 게 용도구역입니다. 다른 데하고 성격이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변경이 도시군관리계획의 한 항목이었고 용도구역의 지정변경이 또 다른 항목이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얘는 전국 땅을 구분 지정한 기본 그림이고 필요할 때 지정하고 필요할 때 지정하는 거지만 같은 게 뭐냐면 여기는 개발하라고요.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는 개발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용도지역 중에 그러니까 중심 상업지역에서는 거기는 건물 지으라고요. 건물 짓는데 거기는 50층, 70층 건물을 지어야 되지 거기다 1층짜리 돼지집, 그러니까 2층짜리 뭐 단독주택 그런 걸 지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도지역 건물 지으라고요. 개발하라고요. 개발을 하는데 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주거지역 중에서 그러니까 3종 일반 주거지역이요. 거기는 20층, 30층 아파트를 지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다 3층짜리 그러니까 연립주택 그런 건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은 하는데 개인들 마음대로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용도지역, 용도지구라면 용도구역은 아예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 하는 게 용도구역입니다. 규제의 성격이 완전 다른 거죠. 문장 보시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물산 확산 방지, 계획적 장기적인 토지용의 도모, 토지용의 종합적 조정관리를 위해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법조문에는 첫째 줄, 둘째 줄에 이어지는 걸로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풀어주는 건 없습니다. 실제로는 강하게 제한하는 규제 강화 규정만 있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만 지정하고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다는 건 계속 보시는 내용이죠. 옆에 표에서, 아래 표에서요. 옆으로 네 칸, 네 번째 칸 용도구역은 개발 제한, 공적 개발도 사적 개발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다음 쪽 보시죠. 72쪽에 그러니까 굵은 1번 용도구역의 종류 그러니까 도시자연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 시가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만 용도구역이에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별별 구역들 많지만 그것들은 용도구역이 아닙니다. 별도의 다른 구역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름 비슷하지만 구분이 네 가지만 용도구역이다. 뭐 그걸 외우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도영이 엄마가 구혁이 엄마 찾아갔습니다. 집에 가서 구혁이 엄마, 구혁이네 집에 가서 여기 구혁이 엄마 있어요? 대답이 없습니다. 어디 가셨지? 옆집에서 아줌마들 크게 떠들고 노시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 그러니까 구혁이 엄마 여기 왔나? 구혁이 엄마 있어요? 대답이 없습니다. 떠들고 놀고 계시느라 못 듣는다고요. 구혁이 엄마 있어요? 크게 불렀는데도 못 들고 계십니다. 큰 소리로 외치죠. 여기 구혁이 엄마도 계시슈? 구역이 엄마도 계시슈, 그 도계시슈 네 가지만 용도구역입니다. 먼저 보시면 그 아래 문장들은 많이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위 표면 다 된 겁니다. 시가오정역만 추가할 게 있는 거고요. 그래도 그러니까 문장 보시고 뭐 요약된 표를 나중에 시간 되면 보도록 하시죠. 먼저요. 양 1-1번 그러니까 도시 자연공원 구역이 있습니다. 8글자니까 4글자 4글자 끊어서 읽을 수 있겠지만
얘는 이렇게 읽는 게 훨씬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편하고요. 공원이 여러 가지 공원이 있죠. 그냥 공원, 설악산 국립공원도 있고 근린공원도 있고 그러니까 단독주택, 주택가의 쌈지공원도 있고 그다음에 나무 심어져 있는 자연공원도 있습니다. 자연공원도 있는데 그 자연공원 중에서도요. 어디에 있는 자연공원이라고요? 도시지역에 있는 자연공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그러니까 구역이라고 정해놨어요. 용도구역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는 공원이니까 건물 지을 수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쉬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근데 나무 심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산에 있는 거죠. 뭐 산이라고 해서 무슨 북한산, 도봉산 그렇게 큰 산 아닙니다. 그냥 그 뭐까 김밥 봉지 하나 이렇게 그 검은 봉지 하세요. 손가락에다 달달달 돌리거나요. 아니면 과자하고 음료수 하나 넣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슬리퍼를 신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동네 뒷동산들도 거의 대부분 도시 자연공원 구역입니다. 다음 지도나 아니면 네이버 지도에서 도시자연공원을 치시면 해당 시의 도시자연공원 엄청나게 나옵니다. 어지간한 산이면 다 도시자연공원이에요. 동그라미 1번 의. 그러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도시니까 거꾸로 밟으면 시도가 되는 거죠. 시도지사 지정하니까 대도시장도 지정합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뭐 이름만 아시면 되죠.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 시도, 시도지사, 대도시장 인정한다. 도시지역에서 산 손대지 마라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지정과 행위제한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러니까 초점 아닙니다. 다음에 1-2번 개발제한구역이 있습니다. 개발하지 마라. 이제 그 취지 시작이 이제 여기서 시작된 거였죠. 개발제한 구역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뭐 자주 그린벨트, 그러니까 그 표현은 자주 들으셨죠. 그린벨트입니다. 동그라미 1번의 국토부 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개발지역구역 지정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얘는 센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아, 근데 여기서부터 저 앞에 있었죠. 나중에 이제 가지 마시고 앞으로 가지 마시고 농지법 끝나고 나서 다시 가실 겁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농지법 끝나고 나서 가실 건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의 국가가 있었죠. 그 국가가 결정한다. 거기에 걸리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요. 그러니까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요.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린벨트 제도가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시작한 제도예요. 1938년 영국에서 시작된 제도인데 영국도 역시 시골에서 농사지으면서 생기는 소득보다는 도시에서 뭔가 일자리가 훨씬 더 많은 소득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역시 60년대 시골에서 그 식구들이 다 농사지은 거하고 그래서 학비 돼서, 그니까 뭐 도시로 나간 뭐 첫째 뭐 누나나 아니면 첫째 형이 어디 회사 취직해서 버는 돈이 농사 짓는 것보다 더 많이 벌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한 명 버는 돈이. 그래서 이제 도시로 오는 거죠. 도시로 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니까 시골에서 오신 분들이, 그니까 도심지에 집 마련, 그니까 하실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외곽으로 집들을 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 어려우신 분들은 무허가 건물들을 짓게 되는 거죠. 도시가 막 이상한 모양으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개론에 나오는 스프롤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방치하면 도시가 이런 모양으로 이상하게 커지게 되잖아요. 뭐 그럼 이게 뭐예요? 무슨 혹 달린 곰인가요? 아무튼 이상하게 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도시 주변을 꽁꽁 두드려 막는 겁니다. 여기는 그린 벨트다. 녹색 띠다. 이 녹색 지역 안에는 회색 콘크리트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 물론 그러니까 이런 지역도 불법 건축물 다 감독은 해요. 관리 감독은 하고 있지만 여기는 눈에 불을 켜고 감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도 하나 있으면 그날 바로 그 자리에서 다 철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도시 주변을 그러니까 푸르게 보전하자는 거죠. 내부를 알뜰하게 쓰고 꽉 차면 신도시 만들어서 전철이나 그러니까 고속도로로 연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 주변을 동그랗게 둘러싼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도넛 모양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영국의 그린벨트가 제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60, 그러니까 서울이, 그러니까 서울 뭐 인왕산 있고 그 아래 청와대가 있는데요. 68년 1월, 그러니까 뭐 김신조 등등에서 북한 1, 2, 4 부대가 뭐 거기까지 습격해 왔었죠. 그 바로 그러니까 청와대 뒷자리에서 그러니까 발각이 되고 거기서 뭐가 그러니까 총격전이 벌어지고 뭐가 그러니까 김신조 한 명, 그러니까 생포, 나머지 다 사살, 한 명 북한으로 도망가고 그랬습니다. 이런 각각 뒷마당까지 오다니, 그래서 68년 4월에 북한에 올라가서 뭘 하자라고 해서 684 부대를 만들었죠. 석 달 만에 만들었습니다. 공군 특수부대를 만들었었죠. 아시죠? 안성기 대장, 허준호 부대장, 설경구, 정재영 등등에서요. 실미도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실미도가 훈련 장소였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이제 그 자폭으로 이제 노량진에서 자폭으로 끝나시게 됐고요. 아무튼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특수부대 만들어서 북한에 보내는 건 별도 문제이고, 아무튼 서울 주변을 꽁꽁 두드려 막자. 외국에 무슨 좋은 제도 없냐. 영국의 그린벨트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따오자라고 해서 한 게, 그러니까 한국의 개발제한구역 제도입니다. 그래서 보안상 지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가 그러니까 겹쳐지게 된 거고요. 국토부 장관, 국가 안보와 관련돼 있으니까 땅에 대한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무질산 확산 방지 보안상 목적으로 지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먼저 뭐 여기 다음에 무질산 시가와 방지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 물산 확산 방지 이제 한두 가지 두 가지 내용만 더 말씀드리면, 자, 이 그림을 만약에 사람 단층 촬영이다 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배꼽이 있고 여기에 등뼈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은 무질산 뱃살 방지를 위해서 가죽 벨트를 매잖아요. 뭐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유행하진 않습니다만 옛날 70년대에 보면 윤정희, 그러니까 문희, 남정임 막 이따만한 가죽 벨트를 그냥 꽉 조매고 있었습니다. 무질산 뱃살 방지는 가죽 벨트, 무질산 확산 방지는 그린 벨트인 거죠. 두 번째요. 그러니까 보안상 목적으로 지정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보시자고요. 뭐 예전에 북한산 주변에 수굽던 할아버지, 벌치던 할아버지, 벗어 따던 할아버지 등등 도봉산 등등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저 그 무장 그 특수부대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낮에는 숨어 자고 밤길을 헤치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왔는데 낮에 어디서 잤냐? 빈 움막에서 잤다. 빈 뭐 농가가 있었다. 거기서 잤다. 정 없으면은 땅 파서 나뭇잎으로 덮기도 하고 잤다. 그 얘기를 듣고 아무튼 이 주변에 뭔가 북한산 도봉산 주변에 있는 뭔가 집들이 남아있으면 벌치러 가면 비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카시아 꽃 따라서 쭉 가다 보면 며칠이고 비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무장공비가 숨어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집을 그냥 싹 없애버린 거죠. 주변에 있던 집들을 싹 철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정하면서 그 그린벨트 지역 안에 있는 집들을, 건물들을 싹 철거를 하고요. 그리고 뭐 아파트를 지어준 게 아니라 한쪽에 모여 살게 한 거죠. 한쪽에 모여 살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벌치던 할아버지는 이제 벌치기가 어렵죠. 수굽던 할아버지는 수굽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아무튼 그래도 한 군데 모아놨으니까 그러니까 20집을 모아놨는데 15집이 뭐 일을 하러 나갔었다 하더라도 5집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장공비가 숨어있기는 어렵다고요. 몇 집이라도 한두 집은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싹 모아서 마을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숯 굽기도 어렵고 버섯 따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뭐 하시고 사세요? 동동주에 파전 팔고 살고 계시는 거죠. 북한산, 유원지 입구들이요. 도봉산, 그다음에 그 각 산들, 어지간한 곳들 모양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동동주에 파전, 도토리묵, 뭐 이제 거기에 몇 가지가 더 추가되고 빠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 여기는 있던 집을 싹 철거해서 한 군데 다 집 모아서 만든 거죠. 아까 보셨던 자취집 개집인 거죠. 자연추락지구와 집단추락지구가 있는데 자연추락지구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마을이라면 집단추락지구는 이렇게 관청에서 다 철거하고 집단으로 모아서 만든 그 뭐 지구입니다. 따라서 이 집단추락지구는 어디 안에 있는 거고요?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거죠. 개발제한구역의 추락을 정비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개발제한구역의 내용이었고요. 뭐 동그라미 2번 행위제한 따로 정한다라고 돼 있고 이제 다음 쪽 그림을 잠깐 보시면 그림이 뭐
그 선명하게 하려면 좀 더 복잡하니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대도시 주변에 그런 도나스 모양으로 동그랗게들 다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죠. 아 물론 서울은 그러니까 김포 쪽으로 해서 임진강이 트여져 나가는 거고 뭐 거기는 또 해병대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열심히 또 그러니까 감독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날 3번 시가화 조정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화 시가지로 변화되는 거죠. 그것을 조정하겠다. 말이 좋아 조정인 거고 실제로는 시가와 금지구역, 시가와 방지구역, 시가와 유보구역입니다. 시가와 하지 말아구요. 건물 짓지 말아구요. 시가지로 변화되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우선 다음 쪽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74쪽 가운데 해설이 있는데 거기부터 먼저 보고 오시는 게 낫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은 지정 목적이 법에 정해져 있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 군데를 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우리나라에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 전국에 한 곳만 지정되어 있다. 그래서 한 곳밖에 없으니까 법을 따로 만들지 않고 지정과 행위제한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다고요. 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할 때 시가와 유보기간도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한다. 여기가 시가와 조정구역이라고 하는 그 도시군관리계획 문서에 위치뿐만이 아니라 기간도 같이 쓰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와 유보기간이 예를 들어서 2008년 10월 17일부터 2017년 10월 16일까지다.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기간 끝났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2017년 10월 16일 밤 12시 다음날 0시에 효력을 잃게 됩니다. 어디에 지정하냐면 지정되어 있냐면 한 군데인데요. 대전에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에 그러니까 이쪽 유성구 서구 쪽으로요. 그러니까 서남부 3단계 지구가 정해져 있는데요. 3단계 지구 시가와 조정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4번에 시가와 유보기간 10년으로 정해져 있고요. 뭐 추진은 이런 겁니다. 어디에 신도시를 만들려고 한다고요. 신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거기 있는 땅, 건물, 돈 되는 나무, 돈 되는 돌덩이 다 돈 주고 사야죠. 그리고 그분들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싹 밀고 새 아파트 지어서 파는 거죠. 그 안에 대한 50이 든다고 치죠. 그런데 여기에 신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돈이 50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돈이 지금 10밖에 안 돼요. 10밖에 없으니까 여기를 1, 2, 3 나누는 거죠. 그래서 먼저 10 갖고 그러니까 1지구 다 사들여서 아파트 지어서 팔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15가 생겼네요. 15 가지고 2지구 다 돈 들이고 사서 다 싹 철거하고 아파트 지어서 팔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25가 생겼네요. 그 가진 25 가지고 나중에 들어가려고 하는 3단계 지구 거기가 시가와 조정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바로 사업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들어갈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중에 돈이 생기면 나중에 가서 다 사들이고 다 철거해서 버리고 그러니까 새로 신도시를 만들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것저것 건물 지으면 짓는 족족 다 나중에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나무 심으면 나무 심는 족족 다 나중에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거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나쁜 목적의 사람들은 이것저것 지어놓고 이것저것 심어놓고 나중에 돈 달라고 할 사람들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돈 주고 사는데 지금 돈 없으니까 꽉 묶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나중에 살 거예요. 그렇게 이제 묶어놓은 곳이 시가화 조정구역입니다. 신도시 예정지라고요. 시가화, 시가지로 변화되는 것, 건물 짓고 뭐 쓰고 하는 것,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곳입니다. 그게 시가화 금지구역인 거죠. 문장으로 보시면 다시 앞쪽이죠. 73쪽이요. 1-3번 시가와 조정구역. 시가와 조정구역입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이니까 시 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필요하면 국토부 장관도 지정하고요. 시도지사는 직접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구과 주변지역에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 나중에 사러 갈 거라고요. 도모하기에서 5년 이상 20년 이내 사이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시가화를 방지하고 단계적 개발 나중에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목적과 단계적 개발이 있는 거고요. 단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결정할 수도 있다. 동그라미 2번 시가와 유보기간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는
시가 5천원 기업 지정 변경하려면 해당 도시지역 주변 지역의 인구 동태, 토지용 상황, 산업 발전 상황을 고려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5년 이상 20년 이내 사이에서 시가와 유보 기간을 정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위치를 정할 때 그 문서 안에 도시군 관리 계획 문서 안에 기간도 같이 쓰여 있는 겁니다. 다음 쪽이요. 동그라미 3번 자동시료. 기간이 정해졌으니까 기간 끝나면 끝나는 거죠. 시가와 조정구역 진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시가와 유보기간 끝난 날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효력 잃는다라고 하는 건 그날 밤 12시 정해진 날 12시까지는 효력이 있는 거죠. 그날 밤 12시 다음 날 0시 그때 효력을 잃는다.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가 되는 거고요. 해설은 아까 보셨습니다. 뭐 1-4번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과 수자원 뭐 그건 뭐 다 아시는 거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수자원은 물이죠. 혹시 그러니까 한국 K 그러니까 K워터라고 하는 회사 보신 적 있어요? K워터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한국 수자원 공사요. 그러니까 댐 관리하고 하는 거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요. 하늘에서 눈이 내려와요. 그게 대한민국 땅에 닿아서 지하수로 갇혀 있든 냇물을 쫄쫄쫄 흘러가든 아니면 그러니까 강에 흘러가고 있든 호수에 담겨 있든 바다로 나가기 전까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물이 수자원이고요. 수산자원은 수산업이죠. 광어, 우럭, 과메기, 그러니까 꽁치, 미역, 조개, 다시마 등등등이 수산업, 수산자원인 거죠. 그래서 성격이 다른 거고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그러니까 그 광어, 우럭 키우자는 겁니다. 우럭구역이니까 콘크리트 장관이요? 우럭장관이요? 우럭장관이 하면 되죠. 동그라미 1번 우럭장관, 수산부 장관은 직접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을 받아 그러니까 우럭을 보호 육상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유수매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우럭구역 지정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아주 여기도 규제가 센 곳이에요. 그래서 많지 않고 우리나라에 딱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안 앞바다요. 뭐 좀 오래됐습니다만 그러니까 삼성 그 조선 그 유조선 깨져갖고 큰 난리가 있었죠. 진도 완도 앞바다요. 통영 등 한려수도 그러니까 국립해상공원이요. 딱 세 군데가 수산자원 보호구역입니다. 다음 쪽 보시죠. 이제 행위 제한이 있습니다. 다른 곳들은 행위 제한이 다 따로 있는데 시가와 조정구역만 국토계획법에 써져 있고 여기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공적개발도 사적개발도 하지 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인 개발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적인 개발도 하지 마라. 그런데 사람은 살고 있죠. 사람은 살고 있으니까 사람 숨쉬고 사는 데 필요한 이만큼, 얼만큼, 요만큼만 할 수가 있다고요. 숨쉬고 사는 데 필요한 요만큼만 할 수가 있는 거지 돈 벌자는 개발은 불가능한 겁니다. 심지어 공적 개발도 못하게 하잖아요. 3-1번, 동그라미 1번,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도시군 계획 사업은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세 가지가 공익 사업 세 가지가 도시군 계획 사업인데요.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만 할 수 있다. 세부적인 문장이 동그라미 2번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도시군 계획 사업은 국방상 공익상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하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거의 하지 말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곧 다 사들여서 싹 철거하고 신도시를 만들 곳이에요. 거기다가 도로 만들고 다리 만들고 그러니까 신도시의 계획이 아닌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도서관 만들고 해봤자 다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까 3-10번 법정 행위만 허가받아 가능하다. 개인은 요만큼만 법에 정해진 것만 그것도 싹 다다 100%다 허가받아서만 가능하다. 허가받기 전에는 하지 못한다는 거죠.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위 도시군계획사업 경우 외에는 다음 행위에 안정하여 특광시군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번 농업, 임업, 어업용 건축물도 다 금지되어 있고 허가받아서만 할 수 있는 거고요. 2번 마을 공동시설, 공익시설, 공공시설, 광고업 등 주민생활 영위하는 것도 다 금지되어 있고 허가받아서만 가능하고요. 3번에 임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석 채취도 다 금지되어 있고 허가받아서만 가능합니다. 그 아래 괄호 일반적인 개발행위에 비해 대한민국 일반 땅에서 하는 개발행위에 비해 시가와 중계에서 할 수 있는 개발행위는 범위가 요만큼이라고요. 다 누구한테 허가받는 거예요? 특광시군에게 허가받는 거죠. 신고하고 하는 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보셨고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까지를 보셨습니다. 일단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그러니까 혀에서 나오셔야 되죠. 혀에서 나오신 다음에 그래야 그 다음에 그게 무슨 내용인지가 잡히시는 거고 그 내용을 듣고 나시니까 아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이 이 정도 차이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다시 살게 되고 그 이름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아시게 되는 거죠. 이름을 일단 혀에서 내시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혀에서 소리 내시고 그다음에 그 내용들을 붙여가시고 하셔야 됩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보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가는데요. 4절, 둘 이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선을 그어서 용도지역 등을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큰 땅이 있는데 이렇게 걸려 있다고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아무튼 뭐 한 예로 그 용도구역 등이 아니, 용도지역 등이 아닙니다만 행정구역으로요. 그러니까 경기도 양평이죠. 양평에 어느 집은 어느 그러니까 집이 있는데요. 농어가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러니까 그 집이 세 개 리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A 무슨 무슨 리 그다음에 또 B 그러니까 C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행정구역을 정할 때 그러니까 매 모든 것들을 다 개별 필지선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긋는데 그러니까 뭐 무슨 이제 또랑이라든지 산자락이라든지 그런 거 해석하면 좋은데 그냥 눈 감고 그냥 자로 선 그은 거죠.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는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된장단지가 있고 고추장단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된장 그러니까 뭐 장떡을 만들기 위해서 된장 고추장 섞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해서 장떡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된장 풀어 갔다가 고추장단지 고추장 풀어 가면은 리가 바뀌는 거예요. 부엌에서 그 식탁과 부엌에서 음식 만들어서요. 자, 밥 먹자. 이제 그 식탁을 펴면은 리가 바뀌는 거고요. 밥 먹고 나서 애기 컴퓨터 하러 지방 들어가면 리가 바뀌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용도 지역도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여기는 결론 말씀드리고 내용을 가도록 하죠. 여러분이 외우셔야 될 건 첫 번째 표입니다. 10공 하나 빼고요. 3366 공유방 녹가입니다. 걸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3366 고미방 녹각입니다. 요것만 틀리지 않으시면 돼요. 요것만 잡고 계시면 됩니다. 나머지 갖고 틀리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섯 번, 열 번 보시는 거니까 아무 걱정 없습니다. 3366 고미방 녹각 뜻이 뭐냐면 나중에 그 두 번째 표 붙이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국토계획법이죠. 국토계획법이니까 대지입니다. 대지가 그러니까 이쪽 저쪽에 걸쳐있는데 걸쳐있는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하 도띠상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으로 660제곱미터 이하이면 건축 용도 제한에 대해서는 가장 넓은 곳 규정을 적용하고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은 각각 규정을 적용해서 합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고도지구, 미관지구, 방화지구요. 고도지구, 땅 높이요, 건물 높이요. 미관지구, 땅을 이쁘게요, 건물을 이쁘게요. 방화지구, 흙이 불타요, 건축물이 불타요. 건축물이 불타는 거죠. 건축물이 고도지구, 미관지구에 걸치면 그 건축물만이 아니라 건물이 들어서 있는 땅 대지까지도 고도지구, 미관지구 규정이 적용됩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곧 설명드리고요.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면 흙은 불타지 않죠. 건축물에 대해서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 녹지지역이니까 대지죠. 대지가 녹지지역에 걸치면 각각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하얀색 붙이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3366 공유방 녹각을 외우셔야 된다고요. 문장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로 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하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의 규정을 적용하고 B. 전체 대지의 건폐율 용적률은 각각 용도지역의
위치하는 토지분에 대해서 각각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해서 건축면적 연면적을 구한 다음 이를 합산해서 전체 대지 건축면적 연면적을 구하여 적용한다. 문장으로는 복잡하지만 그 아래 껌바탕이 있듯이 원문은 더 복잡해요. 가시지 않아도 되고 계산은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단 건축물이 미관지구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해서 미관지구 고도지구 건축물 대지 규정을 적용한다. 3번.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전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 규정을 적용한다. 점 단, 건축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경계가 건축법 규정에 의한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동그라미 4번,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위규정에 불구하고 각각의 용도지역 등등 건축물 토지규정을 적용한다. 단, 녹지지역 건축물이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2, 3에 따라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시죠. 동그라미 1번 A, 동그라미 1-기역과 니은이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땅이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1200제곱미터짜리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지역선이 걸치게 됐네요. 그래서 여기가 A 용도지역 500, 500, 400, 300이 걸리게 됐습니다. 다음에 여기가 B 용도지역, 여기가 C 용도지역이라고 보죠. 이 규정이 없으면 여기가 도시지역, 여기가 농림지역이라고 했을 때 이 규정이 없다면 도시적은 도시적으로, 그러니까 관리적은 관리적으로, 농림적은 농림적으로 써라. 그러면은 300제곱미터, 100평도 안 되는 땅, 농사 짓기 위해서 트랙터 사고, 콤바인 사고 그러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냥 땅을 놀릴 겁니다. 땅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가 요만한 땅에 이렇게 많은 사람 살고 있는데 관청에서 네 땅, 네가 놀리면 네 소원에 지금 그럴 나라냐고요. 이렇게 걸려서 죽게 되는 땅이 한두 군데가 아니게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땅 죽는 게 아까우니까. 규정을 만든 거죠. 330 이하면 가장 넓은 곳은 쓸 거잖아요. 가장 넓은 곳은 쓸 거니까 330 이하는 가장 넓은 곳 규정을 적용한다고요. 그래서 여기 이 그림에서는 800가지를 A 도시적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땅을 죽이지 않고 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항상 경사란 내는 아니죠. 여기가 농림지역이고 여기가 도시지역이면 이 사람은 300제곱미터에다가 도시적 용도는 뭐라도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고 농림지역으로 써야 되는 거죠. 330 이하는 건축 용도 제한 A에서 허용되는 것을 여기까지 적용하게 된다. A 지역 가장 넓은 곳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의 니은요. 600 도띠상 660 이하이죠.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고요. T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따라서 보통 이제 상업 지역이 정해지는 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쪽은 상업 지역. 이쪽이 주거지역이라고 보겠습니다. 어느 땅이 있어요. 어느 땅이 있는데 여기에 500, 여기에 700입니다. 역시 이 규정이 없다면 330 초과는 그냥 각각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럼 여기는 상업지역, 여기는 주거지역 쓰게 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수도권에 어지간한 곳들은 다 이제 땅을 알뜰하게 다 쓰겠습니다만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요. 지방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 대도시들 봐도요. 다 외곽에 신도시를 만들지 구도심을 알뜰하게 쓰지는 않잖아요. 구도심에 옛날 상가들 다 죽어 있습니다. 내려가 보면 막 썰렁하죠. 낮 1시에도 2블럭, 차블럭까지 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이 두세 명밖에 안 보이는 그런 경우들도 자주 있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가게만 내놓고 안에 있는 땅은 다 죽어 있죠. 무슨 주차장으로 쓰거나 또 아니면은 뭐 무슨 건축물 폐자재, 건축물 자재 쌓아놓는 걸로 쓰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지 말자고요. 그래서 여기 땅까지 쓰자는 거죠. 그래서 도띠상 660 이하면 이 1200 전체를 가장 넓은 곳 규정을 적용한다. 1200 전체를 주거지역으로 쓰라고요. 땅을 죽이지는 않겠죠. 주거지역으로 써서 요 안에 땅을 죽이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건축 용도 제한은 가장 넓은 곳 규정을 적용한다는 얘기고요. 다음에 이제 그 1-B, 건폐율 용적률은 그냥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뭐 아주 가장 복잡한 이 경우에도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죠.
여기가 500제곱미터, 여기가 400제곱미터, 여기가 300제곱미터이고, 여기가 A 용도지역, B 용도지역, C 용도지역이고, 뭐 건폐율을 보죠. 그러니까 건폐율,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이렇게 보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녹지지역은 얘기가 복잡하니까요. 공업지역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건폐율이 797이죠. 70, 그러니까 90, 그러니까 70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뭐 차라리 이것도 좀 복잡하게 여기 계획관리라고 할까요? 계획관리는 40이죠. 아무튼 여기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이 땅에 얼마나 건물을 덮을 수 있냐고요. 이 땅 전체에 건물 덮을 수 있는 게 50에 70%, 500에 70%니까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350. 400에 90%니까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360. 그러니까 300에 40%니까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120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350, 360, 710, 350, 360, 그 다음에 120을 합치니까 이거 합치면 712죠. 그래서 830을 여기에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각 계산해서 합치면 됩니다. 830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전체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어떻게 되냐고요. 이 땅 전체에 적용되는 그러니까 건폐율을 그러니까 뭐 그것을 적용해 본다면 이 전체 땅이 지금 1200인 거죠. 1200에 830만큼 올라가게 된다가 되는 겁니다. 뭐 뭘까? 계산이야. 계산기 두드려 보면 되는 거겠고요.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은 각각 적용해서 합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고미방, 녹가 쪽으로 이제 가시게 되는 거죠. 그 아래 그림입니다. 동그라미 2, 3, 4가 있는데요. 자, 보시죠. 그러니까 여기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그러니까 고도지구 미관지구가 정해졌다고 보겠습니다. 고도지구 미관지구가 정해져 있는데 이 규정이 없다면 고도지구 미관지구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쪽은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먼저 고도지구부터 보도록 하시죠. 고도지구 규정을 적용한다. 그런데 고도지구 예를 들어서 80m 이하로 지어라. 이 규정이 없으면 이쪽 부분만 80m 이하고요. 이게 하나의 건물인데 하나의 건물에서 그러니까 이쪽 노란 여기 칠해진 2분은 80m 이하로 하고 옆에 이쪽은 200m, 500m로 하고 그러면 동네가 어수선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도지구 미관지구가 정해졌으니까 고도지구 미관지구가 정해졌으면 거기에 흙이 걸치면 건축물이 걸치면 얘도 80m 이하로 지으라고요. 나중에 이 땅에 지을 거 너도 80m 이하로 지으라고요. 그래서 대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 미관지구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요. 역시 토지와 건축물이 있습니다.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데요. 여기에 방화지구가 정해졌습니다. 방화지구가 정해졌는데, 그러니까 방화지구가 정해져 있고요. 방화지구에 뭐 당연히 흙이 걸치는 게 아니라 건축물이 걸려 있습니다. 이 규정이 없다면 그러니까 방화지구면 화재 예방, 특히 그중에서 불이 연이어 타들어가는 것을 막자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을 더 갖춰야 되는데요. 방화지구면 그냥 쉽게 잡아서 소방시설을 5개 갖춰야 되고 그게 아니다운 소방시설 2개만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방화지구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 건물인데 여기까지만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받는다. 그러면 제가 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불이 나서 생각해 보시자고요. 불이 나서 불이 활활 이것저것 재밌다고 야금야금 태워먹고 하다가 엥 여기가 방화지구 선이네. 도중관리계획 여기다 선 그어놨네. 내가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불이 돌아가요. 그게 아니죠. 여기까지 싹 타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규정이 있는 거죠. 방화지구에 건축물이 걸쳐 있으면 불이 연이어 타들어갈 거니까 여기까지도 뭐요 소방시설 5개를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흙은 불타요, 안 타요? 안 탑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까지도 적용되는 거였지만 여기는 이 건축물에만 대해서 적용되는 거죠.
여기가 방화지구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에도 소방시설 5개를 갖춰야 되죠. 5개요. 그런데 소방시설 3개를 더 갖춰서 한 뭐 5년, 10년 잡았을 때 관리비가 뭐 100, 운영비가 100, 운영관리비가 100. 그런데 방화벽을 만드는데 그 방화벽 만드는 비용이 50. 그러면 더 싸죠. 그래서 방화벽을 만들었습니다. 불 넘어가지 않게 방화벽을 쳤다고요.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죠. 소방시설 일반적인 두 개만 갖춰도 되는 거죠. 방화지구와 지구와 아닌 곳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어 있으면 풀 넘어가지 않으니까 이쪽은 소방시설을 방화지구만큼 갖추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요. 녹지지역입니다. 뭐 네모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그맣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녹지지역인데 그러니까 이쪽이 녹지지역입니다. 그러면 이쪽이 주거지역이라고 치죠. 그리고 면적이 900이고 이쪽이 100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이 없다면 녹각 규정이 없다면 330 이하는 가장 넓은 곳 규정을 적용한다는 거니까 여기까지 주거지역 규정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이 1000짜리 땅에 주거지역에 허용되는 건물을 짓게 되는 겁니다. 건물을 이쪽에 지을 수도 있지만 건물을 이쪽에 지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녹지가 이쪽은 돼 있지만 여기는 끊어져 있는 거잖아요. 녹지 한가운데로 건물이 툭 튀어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처녀 비아미는 이쪽에 있는 처녀, 그러니까 그 총각 비아미를 만날 수가 없죠. 이쪽에 있는 총각 토끼는 이쪽에 있는 처녀 토끼를 만날 수가 없게 되잖아요. 헤매다가 산 건너, 강 건너, 물 건너, 쇼쇼쇼 하다가 어쩌다 만날 수는 있지만 아무튼 만날 수가 없게 되잖아요. 녹지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녹지는 여기저기다 녹색 칠해놓은 게 아니라 쫙 이어져야죠. 녹지는 계속되어야 한다. 입니다. 녹지는 쫙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녹지지역, 이쪽이 주거지역이라 하고 여기가 1제곱미터라도, 10제곱미터라도 찔끔이라도 녹지에 걸리면은 각각의 규정을 적용한다. 각각의 규정을 적용한다. 녹각인 거죠. 녹지는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건물이 있는데요. 건물이 있는데 이쪽이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에 건물이 걸쳤는데요. 아무튼 별별 경우는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 건너편이 여차자 사정으로 고도지구, 미관지구이거나 방화지구인 거예요. 이쪽 선 건너편이요. 그러면은 산토끼 연애하기 위해서 각 녹지는 계속돼야 된다. 산토끼 연애가 중요해요. 우리들 아이들 안전이 중요해요. 아이들 안전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쪽에서 보자고요. 우리들 아이의 안 토끼야 미안해. 우리들 아이들이 더 중요하단다. 이쪽에서 보자고요. 그래서 고도지구 미관지구에 건축물이 걸친 거죠. 그러니까 건축물 대지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 미관지구 규정이 적용되는 거고 방화지구로 보면 방화지구에 건축물이 걸친 거죠. 그래서 건축물에 대해서 방화지구 규정이 적용한다. 그러니까 사람 아이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지금 여기는 방화벽 이 예외와 그다음에 녹지역의 건축물 그 예외까지도 이제 우리 시험에 나가고는 있는 겁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들을 잡아두셔야죠. 다시요. 전체 결론은 대지가 330, 660 이하로 걸리면 용도 제한은 가장 넓은 쪽, 건폐율 용적률은 각각 합산한다. 건축물이 고도지구, 미관지구에 걸리면 건축물 대지 전부에 대해서,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리면 흙은 불타지 않으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대지가 녹지지역에 대해서 걸치면 각각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내용 붙이는 건 뭐만 하시면 된다고요? 3366 공유방 녹각만 놓지 않으시면 뒷내용 붙이시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과 둘 이상 걸치는 경우에 대한 규정까지를 보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잠깐 쉬시고 다음 내용 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